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콩기 씨, 왜 문 닫고 나보고 콩기 씨라고 해? 왜 나한테 콩기라고 해? 침대 프레임 한샘 거인 것 같은데? 캠핑장 당일치기로 갔다 온 거냐고요? 네, 맞아요.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헬로. 언니 오늘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언기님 핸드폰 스트랩 다시 해주세요. 안 그래도 오늘 핸드폰 스트랩 그거 이번에 진주 새로운 컬러로 막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핸드폰 스트랩이 그 배송이 엄청 그 보내는 게 까다로워요. 왜냐면 케이스마다 이제 따로 다 배송을 해야 되는데 5배송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렌즈 뭐예요? 그런데 오늘 렌즈 안 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야, 얘들아, 안 들려? 여러분, 안 들려요? 언니, 저 호주에서 보고 있어요. 호주 보고, 오고 싶나요? 당연하지. 언니, 택배 상자 찢어지고 누락 제품 있어서 게시판 카톡문이 들어왔는데 며칠째 답이 없으셨고, 연락도 불가해요. 어, 밀크터치 말하는 거예요? 온더플로우 말하는 거예요? 호주 와본 적 없어요. 가본 적 없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호주에서 유학을 다녀왔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어. 그래서 호주가 엄청 좋다는 얘기는 늘 듣고 있었습니다. 스트랩 케이스를 그러니까 재오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아직도 좀 의문이라가지고 눈썹 문신 했어요? 아니 눈썹 문신 안 했어. 저녁 삼겹살 먹었죠, 삼겹살. 여러분, 어쨌든 오늘 러브쿠션 보여드릴게요. 러브쿠션을 보여드릴게요. 한결쿠션이 좀 더 커버력이 훨씬 좋아요. 언니, 옷 이뻐요? 어디서 주로 사세요? 이거는 동대문에서 산 거예요. 러브쿠션 밑자가 써도 부담 없나요? 밑자라면은 미성년자 말하는 거죠? 미성년자가 쓰시기에 정말 부담 없어요. 주부가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어, 나는 아무래도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오늘 너무 빛난다. 고마워. 언니 쌩얼 아니야. 언니 쌩얼 아니야. 언니 오늘 이거 아침 10시에 한 메이크업이죠? 이거 지워볼게요, 여러분. 이거 지우고 우리 쿠션 다 발라보자. 오늘 내가 1호랑 이거 3호랑 이거 2호까지 갖고 있어요. 이 케이스까지. 언니 주근깨 후기 알려주세요. 아, 주근깨 후기 너무 좋아. 그거 고만간 내가 유튜브로 만들게. 거기서 봐봐. 유튜브로 만들게. 어, 벗겨내니까 나 좀 빨갛지 않아? 이게 왜냐면 물광 패드가 약간 자극적이어서 그렇기도 해요. 근데 나는 이제 물광 패드가 싸하다는 걸 느끼지 못해. 여기 바르는 거 보여주려고 닦아내고 있어. 언니 나 블러셔 출시 존버. 아 블러셔 진짜 기다려주세요. 블러셔. 블러셔는 진짜 너무 예뻐. 그래서 이번에 약간 메이크업 쌤들한테 드렸었는데 와 블러셔까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하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 자, 어쨌든 이렇게 닦아냈어요. 이 피부 보이시죠? 여기 약간 주근깨를 뺐는데도 약간 남은 주근깨들이 있어요. 이런 거. 남자가 써도 좋나요? 신랑이 옆에서 사달라 그래서 남자분이 쿠션 쓰신다고요? 어, 근데 솔직히 써도 되죠. 남자가 쓰기에 벙벙 뜨지 않으려면 3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광 패드가 파란 거죠? 어. 맨날 육아하면서 언니 방송만 기다려요. 헐 진짜? 고마워. 언니 방송만 기다린다니.
권성이어도 써도 되나요? 당연하죠. 제가 완전 권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꿀팁을 드리자면, 물광 앰플 있죠? 물광 앰플을 써주고, 잡티 세럼을 써주고 바르면은 좀 촉촉하고 좋은 것 같아요. 촉촉. 언니 웃을 때 다람쥐 닮았어요. 나 앱인가 그 뭐야? 슈퍼밴드 이거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언니 바른 거 알려주세요, 립. 나 이거랑 이거 발랐습니다. 밀크터치 이게 1호일 거야. 애착립 1호랑 롬앤 핑크 펌킨 컬러입니다. 이거 2호 여러분 1호 먼저 발라볼까? 2호 먼저 발라볼까? 여기 양쪽 다르게 발라볼까? 양쪽 다르게 발라드릴게요. 그러면 1호랑 2호 차이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얘들아, 나이가 먹으니까 다크서클이 생기더라. 어? 다크서클을 어떡하냐? 다크서클 있으신 분들, 뭐, 다크서클 수술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얘들아, 근데 그나저나, 나 얼굴형 진짜 예쁘지 않아? 이거 봐, 장난 아니지? 아니, 얼굴형이 요즘 나 진짜 장난 아니야. 내가 괄사를 좀 꾸준히 열심히 하기도 하고, 주사를 맞고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아주 싹 V라인이 됐지, 뭐야? 코 어디서 했냐고? 그 병원 말하면 안 된대. 브로콜리 먹으면 다크서클 없어져? 얼굴형 봐. 야, 어쨌든 1호. 1호 발라볼게요. 저도 민감성이지만 쿠션 잘못 써도 얼굴에 나는데, 러브 쿠션은 얼굴에 뭐안 나요? 리뉴얼 되기 전 본품 리필 두개 사서, 하나 새 제품이고 하나는 리필해서 쓰고 있는데 리뉴얼이라뇨. 그러니까 러브 쿠션을 지금 러브 쿠션을 사용하는 매니아층들이 진짜 많아요. 올리브영에서 1위 할 정도로 저희 제품이 진짜 인기가 많은데, 그 러브 쿠션에서 약간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만 쌩얼이에요, 여기만. 피부만 쌩얼. 한결 쿠션 퍼프 너무 필요해요. 이거 뭐 퍼프가 저 다른 건 만든 건 아니고, 핑크 그 퍼프, 같은 퍼프여가지고, 이번에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퍼프 아마 드릴걸요? 사은품? 여기 혹시 밀크터치 들어와 있나요? 밀크터치! 나와주세요! 연어 먹어도 다크서클 옅어진다는데 몇천 마리를 먹어야 될지. 제가 연어 씨 마르게 하는 중. 아, 진짜? 연어 씨 마르게 하는데. 이렇게 열면 본품이랑 리필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번에 케이스 너무 예쁘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열면, 따단. 하고, 여기 쿠션 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딱 떼주고. 1호예요. 저 지금 1호 발라보려고. 1호 퓨어 베이지. 13호에서 17호 사용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자, 1호 바르는 거 보여줄게. 여기 아까 주근깨 있던 거 보였죠? 어느 정도 커버력인지, 어느 정도의 밝기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제품보다 이렇게 예전 제품 신경 써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왜냐면 러브 쿠션은 매니아층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더 좋게 만들면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제 제품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막 여드름 라인이나 모공 라인들은 영심이들이 원해가지고 같이 만든 거지만, 이런 제품들은 제가 같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사용하면서도 보완해야 될 점들을 느끼잖아? 그래가지고 리뉴얼을 하게 됐습니다. 어때? 1호예요, 1호. 저는 가끔 1호랑 2호랑, 2호랑 이렇게 번갈아 쓰거든요? 근데 내가 좀더 강력한 커버를 원할 땐 한결 쿠션을 쓰고. 요즘에는 러브 쿠션 리뉴얼된 제품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꽂혀서 이것만 쓰고 있어. 내가 원래 2호를 발랐어가지고, 여기는 또 1호보다 누라네, 이마가. 이마도
밀크터치 워터틴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 워터틴트 생각해볼게요. 워터틴트 괜찮다. 조명 꺼주세요. 아, 조명 꺼볼까요? 왜냐면 제가 왜 일부러 조명 킨 이유는 이 피부 표현을 더 보라고 조명을 킨 건데, 조명도 꺼볼게요. 오케이. 조명 끄면 난더 자신 있지. 이게 조명 끈 거. 조명 끈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칙칙하고 어둡지 않아요? 피부 컬러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광택이 납니다. 마스크 무난함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1호 발랐고, 이제 여기 2호 보여줄게. 이쪽에 2호. 2호는 21호랑 22호랑 23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2호는 22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23호에서 21호 사이. 그분들한테 진짜 그냥 딱 찰떡. 나 근데 너무 찰떡이다. 나 진짜 난 22호인가 봐. 바르는데 살짝 내 피부톤에서 밝아지는 정도로 예뻐지네. 완전 붕 뜨지 않고. 이거 보여? 이런 트러블들은 이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세요. 어쩜 이래? 노란 편인데 노란빛 다 커버 가능한 거야? 노란빛이 진짜 커버가 잘 되더라고. 이번에 저희가 이거 상아 컬러로 바꿨잖아요. 상아빛으로. 상아빛으로 바꾸면서 아주 노란기를 쫙잘 잡아.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물광, 지금 되게 물광 같잖아. 근데 이게 겉으로 느껴지는 물광이 아니라 이게 속광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스크에 묻어남이 덜해요. 제가 이거 5분 뒤에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 할게요. 그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물광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물광이 아니라 속에서 나는 광이라니까? 왜냐면 수분 에센스를 이번에 함유를 해가지고, 수분 에센스를 함유하면서 속건조, 속보습을 잡아주려고. 왜냐면 이런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를 때늘 고민인 게, 얼굴이 자꾸 가뭄이 나니까 속이 건조한 거야. 그래서 혹시 이걸 바르면서도 속이 촉촉할 순 없을까 해갖고 속보습 에센스까지 함유를 해서 이렇게 얼굴에 광이 날수 있는 겁니다. 모공 끼임 알려주세요. 모공 끼임. 수부지는 러브 쿠션이 낫겠죠? 수분 부족 지성분들 러브 쿠션 완전 추천합니다. 원래 러브 쿠션 자체가 약간 세미매트한 제품이에요. 목소리 안 들려? 다시 들어올게요. 여러분, 목소리 안 들린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켰어요. 안녕. 안녕. 목소리 안 들린다고 하셔서 다시 켰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은 1호를 바른 상황이고, 여기는 2호를 바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물광이 아니라 속에서 나는 광이다. 리뉴얼된 러브 쿠션 전성분 궁금해요. 전성분, 이제 내일 이제 그 상세 페이지가 열리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밀크터치님, 혹시 지금도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전성분 확인할 수 있는지. 언니 화장 연한 것도 좋니? 근데 난좀 부끄러워. 나좀 오늘 아이라인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 친구가 나뭐 아이라인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약간 순수한 느낌으로 가재.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부끄러워. 원래 내가 좀 빡세게 메이크업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한결 쿠션 2호 썼는데 몇호 쓰면 될까요? 러브 쿠션도 2호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여자분들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밝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피부톤보다 밝게 쓰는 피부 타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1호 추천드립니다. 영견이 주근깨나 기미도 가려지나요? 저는 웬만큼은 다 가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몇 번 레이어링 하면은 웬만하면 가려져요. 몇 번 레이어링 하면 가려져요. 한결 쿠션이랑 같이 호환되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용기가 같아가지고 호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밀크터치 한 번만 더 대답해주세요. 언니 눈이 너무 예뻐서 아이라인 한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아이라인에 안 하고 이거 섀도우만 이렇게 여기 조금 했어요. 섀도우만. 괄사 마사지기 어떤 거 쓰시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그 브랜드명을 모르겠어. 이것저것 괄사를 많이 사가지고 이름을 모르겠는데 왜냐면 괄사에 브랜드명이 안 적혀있어. 근데 그걸로 막 쓰다가 저는 모든 브랜드 걸 다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 쓸 땐 이거 쓰고 여기 쓸 땐 이 브랜드 쓰고 여기 쓸 땐 이 브랜드 쓰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쓰다가 제가 제 거 샘플 밀크터치 샘플 만들었어요. 그걸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해갖고 샘플을 만들어서 제가 혼자 그 샘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핸드폰 묻어남 보여주세요. 네, 마스크 테스트 먼저 하고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내가 아까 썼던 마스크라서 여기 보면은 내 립이 묻어있거든? 이게 아까 제가 밖에 외출하면서 사용했던 그 마스크인데 여기 립이 묻어있어요. 아, 새 거를 갖고 올게. 기다려. 아씨. 자, 새 거예요. 마스크 묻어남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아, 나 근데, 마스크 묻어남은 늘 떨린다. 이거 생중계로 보여지는 게 늘 떨려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 그러니까 마스크에 아예 안 묻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묻는다. 어느 정도 묻는데, 많이 안 묻는다. 나 좀 떨려. 아, 분명히 늘 하면서 자신감 있는데, 떨려. 잠깐만. 나 먼저 볼게. 응? 대박이지? 와, 이렇다니까?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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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죠? 살짝? 흰 마스크? 여기 뒤에가 얘도 흰색면인데 얘가 핑크고 여기가 흰색 화이트예요. 여기가 화이트야. 좀 쓰다가 벗어달라고? 뭐 그래도 돼요. 왜냐면 좀 쓰다가 벗는 거랑 이걸 내가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랑 변함없는데. 마스크를 쓰고 5분 동안 대화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 부분은 묻어나나요? 코 부분은 여기를 저는 이렇게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꼭 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세모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묻어나요. 마스크 다 폈습니다. 여기까지. 폰 묻어남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폰 묻어남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지? 언니 가디건 정보 궁금해요. 이거는 동대문에서 구매한 거예요. 언니 저 쿨톤 섀도우 샀어요. 아 정말요? 잘 쓰고 계신가요? 괄사는 언제 살 수 있죠? 괄사는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 왜?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거 라이브 방송하는 폰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핸드폰을 일단 찾아볼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몇호 바르신 거예요? 지금 여기 1호, 이쪽 2호 발랐어요. 3호 바르는 것도 보여줄게. 저 원래 21호 쓰는데 몇 호 사야 하나요? 21호 쓰시면 1호나 2호. 밝게 쓰시고 싶으면 1호 쓰시고, 그냥 내 피부에 딱 맞게 쓰고 싶다 하면 2호 쓰시면 돼요. 19호는 1호. 13호에서 19호까지는 저는 17호, 19호까지는 1호. 그리고 뭐 19호에서 21호까지는 2호. 뭐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2호가 더 밝은 것 같아요. 아닌데 너 여기가 더 밝은 것 같은데? 여기가 훨씬 더 화이트인데? 너무너무 기뻐서 꼭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기뻐? 언니 밀토 공식 앱이요. 진짜 그거는 저는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 중이야 그건. 얼굴에 바르신 거 손톱 발색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호. 1호, 1호, 1호. 잠깐만. 야, 이거 근데 나 진짜 좀 어려워. 손등이 너무 작아가지고 손가락으로 해야겠다. 1호는, 1호 분들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약간 피치한 느낌이 있어. 아, 손가락 어디다 닦아? 잠깐만. 손가락 어디다 닦니? 3호 발라봐주세요. 손등 발색으로 일단 조금 보여드릴게요. 2호, 라이트 베이지. 당일 출고합니다. 내일 구매하시는 분들 내일 받으실 수 있어요. 2호는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잘 안 나와. 파인드 더 리얼 커버 쿠션 1호 썼으면 이번에 몇 호 써야 돼요? 1호 쓰세요, 1호. 건성 피부 사용 가능할까요? 저 건성 피부 분들 완전 추천하죠. 건성 피부 분들한테 이게 왜냐면 이번에 에센스를 함유해가지고 워터 에센스가 이제 함유돼가지고 완전 추천드립니다. 속건조를 좀 잡아주면서 3호 얼굴에 피팅할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워터 틴트 개발 꼭 의견 반영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1호 2호 3호예요. 2호가 잘 안 나와. 잠깐만.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확실히 1호가 밝은 게 보이시죠? 하얗고 뽀샷이에요. 여러분, 저 이제 마스크 벗어볼게요. 잠깐만. 짠! 보이시죠? 진짜 묻어남이 덜해요. 진짜 그 기존에 우리 러브 쿠션도 마스크 묻어남이 진짜 덜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50% 더 안 묻어나는 걸로 저희가 검사를 받았어요. 자 1호 2호 3호 마스크 묻어남 이 정도. 나 2호 구매할게요. 여기서 나 2호 구매할게요 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 12시 오픈해요.
소화크림 진짜 대박 좋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라이브로 총총 오게 됐어요. 대박 후기 인스타 DM으로 보내드렸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고 언니가 저희한테 피부의 변화로 인한 기쁨을 선물해주시는 만큼 언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소화크림이랑 화이트헤드 캐모마일 스틱 그거 꼭 사세요. 정말 이번에 처음으로 밀크터치 스킨용품을 사용했는데 피부 재생 3일 만에 됩니다. 레알 너무 깜짝 놀라서 저 이제 밀크터치에서만 스킨 살려고요. 언니 사랑해요. 밀크터치 스킨 추천해주세요. 아 진짜 너무 뿌듯해. 이런 댓글이 달릴 때마다 정말 너무 뿌듯한 것 같아. 여러분 임상까지 받았어요 저희. 3호 발라볼게요. 3호 3호 피부에 발라볼게요. 2호 약간 핑크빛인가요? 이러는데 아 이게 저희가 약간 핑크 베이스를 거의 좀 더 뺐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이거 처음에 리뉴얼 된 제품에서 핑크, 약간 핑크 다크닝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 피부를 제가 숨겨놨던 거였어. 자, 3호 발라볼게요. 무너짐 알려주세요. 아 저는 근데 이 러브 쿠션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얘가 단지 단점이 한 게 있다면, 왜냐면 쿠션들은 단점이 있잖아. 근데 단지 단점이 있다면 코 옆에 모공이 있잖아. 그 모공이 이렇게 모공에 피지나 뭐 땀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여기가 이렇게 맺히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옆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문질러 주기만 하면 돼. 아니면 거기만 약간 수정 조금만 해주면 돼. 그거 빼곤 진짜 완벽해.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리뉴얼된 러브 쿠션을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속력도 좋아. 술 먹고 그 다음날 집에 들어와서 아침에 화장 안 지우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부가 좋아 이러니까 말도 못하죠. 레이저 1회 했어요. 1회. 자 여기 3호 발라볼게요. 그리고 라이트 베이지고 3호 미디엄 베이지. 다크닝 없어요. 저 근데 약간 건성인데 T존 유분기 있는 건성이거든. 이거 3호예요 여러분. 3호 저 T존 유분기 있는 건성이라가지고 T자에만 유분기가 많이 올라와. 이거 피부 표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봐봐. 말도 못해. 이거. 너무 예뻐. 저희 제품 남자분들도 진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셀럽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 아니 이렇게 속광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마스크 묻어남이 없냐는 거야. 겉으로만 봐서는 이 물광이 마스크에 빡빡 묻어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이 촉촉해 보이고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이런 광을 지녀놓고 마스크에 안 묻는다는 게. 니니, 안녕! 악건성 추천해요. 저도 악건성이에요, 여기는. 여긴 악건성이에요. 아, 폰 묻어남. 기다려봐. 아휴, 폰을 가져와야지. 아이고야. 자, 핸드폰 갖고 왔어요. 핸드폰을 근데 1차적으로 좀 닦아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저분해서. 어느 정도 묻어나는지 세핑으로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이게 제 지문이 진짜 많이 묻어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닦을 수가 있지? 쿠션 밀림 현상 없어요. 쿠션 위에 이거 하면 블러셔 하면 안 밀리냐고? 근데 쿠션하고 블러셔 해서 안 밀리긴 하는데 저는 쿠션 위에 바로 블러셔 안 하고 노세범을 조금 발라준 뒤에 해야 지속력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노세범을 이런 큰 브러쉬로 좀 때려준 다음에 이렇게
이 볼터치 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때려줘요. 그런 다음에 아 우리 볼터치 보여주면 좋은데 3C의 메이비 컬러 발라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도 엄청 예쁘게 돼요. 대양 브러쉬 탐나네요. 이거 진짜 좋아. 옷은 동대문에서 사입해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거 에이블리나 그런 데 진짜 많은 것 같던데? 노세범 어디 거 사용해요? 아, 저희가 노세범을 개발하고 있었어갖고, 이 노세범. 저희가 개발하던 제품 제가 계속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1년째 사용해보고 있어요. 이 개발 용기를 한 샘플을 한 3개 받았는데 2개 다 쓰고 한 통 나온 거 쓰고 있어요. 요거랑 와 어디 거지? 거기 거스 밖에 나갈 때는 들고 다녀야 되니까 들고 다니는데 거기 어디 거지? 루나? 루나. 루날 것 같아. 루나 거. 이 브러쉬가 어디 거냐면 필리미에요. 이거 뭐야? 얘들아 여기 봐줘. 모르겠어. 이 브랜드 거. 이 브랜드 거예요. 어두운 노란 피부 2호 사모 추천해주세요. 어두운 노란 피부 2호. 여기 거예요. 필리밀리? 그래요, 맞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핸드폰을 기본적으로 이런 지문이 있다는 거를 베이스로 생각하고 제가 묻어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있는 걸 베이스로 생각하고. 네 여보세요.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뭐 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냐. 아 근데 걔가 일부러 너한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야. 걔도 다 이유가 있었겠지. 하야 니가 참어. 그러니까 니가 생각했을 때 걔가 너한테 잘해준 게 더 많았어 아니면은 나쁘게 대한 게 더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고 좀 그 친구에 대해서 기준을 좀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가 지금의 감정이 너무 앞서서 뭔가 갑자기 절교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난 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나는 내가 너네를 지켜봤을 때 지금까지 정말 잘 지냈고 나는 그 친구가 널 봤을 때도 그렇게 뭐 널 나쁘게 생각한다던가 나한테 너의 뒷얘기를 했다던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시 원만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아, 나 지금 라방 중이거든. 아 근데 네가 누군지 모르잖아. 사람들 누군지 몰라. 아니 나 라방 중인데 이거 핸드폰 화면 안 보여. 네 이름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나 라방 다 하고 전화할 테니까 너도 그냥 마음 추스리고 내가 봤을 때 걔 진짜 그러려고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아. 걔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지 말고 걔 입장을 너가 걔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걔한테 물어봐. 왜 그랬냐고. 알겠지? 나 라방 끝나고 전화할게. 아 끊었어요. 이 무덤남 여기. 아이씨. 이렇게 해도 아까 그 전화 오래 한 곳에 그 무덤남. 아 저 여러분 저 진짜 통화한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무덤남 테스트 보여드리려고 연기한 거예요. 연기. 왜 무서워? 뭐가 무서워 얘들아? 어? 저지 원피스 택배 도둑 맞았다고? 어머 어떡하면 좋아. 연기 잘하지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아 이거 내가 방금 허벅지로 비벼서 그러는데 이따 전화한다고 했잖아.
아, 좀만 나 라방 끝나고 다시 전화할게. 이 정도? 거의 뭔가 이런 느낌. 1호 한 번만 더 발라달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지금 3호 발랐어요. 근데 나 3호도 되게 자연스럽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3호도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커버력 어떤지 제발 답변 좀. 아니, 이거 내가 보여줄 테니까 커버력 어떤지 봐봐. 내가 여기 1호 발라달라고 하시는 분 있어서 어차피 다시 바를 건데, 이거 지우는 거부터 봐봐. 커버력이 어떤지 보러. 홍연기래. 홍연기라니! 자연스럽게 연기하지 말라고? 왜? 아니, 전화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전화하는 것처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 실제로 한번, 연기를 한번 해봤어요. 네. 1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나보고 홍 연기래? 그만해, 진짜로. 애들아, 언니가 또 연기학원을 다녔잖아. 그래가지고, 좀 자연스럽지? 자. 근데 여러분, 밀크터치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퍼프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퍼프가 진짜 찰떡 못지해가지고, 아주 피부에 찹찹찹찹 잘 붙는다니까? 진짜로? 자, 확대해달라고요? 확대돼? 그래. 자, 보이죠? 1호? 1호예요. 와, 1호 진짜 밝다. 응? 와, 이렇게 피부 밝으신 분들 너무 부럽다. 그래서 가끔 저 피부 밝은 척 하고 싶을 땐 1호 쓰거든요? 너무 예뻐. 커버력도 보세요, 여러분. 그 기미와 주근깨가 어느 정도 커버되고, 이 붉은기가 어느 정도 커버되고, 이 노란기가 어느 정도 커버되는지, 그리고 이 피부 표현. 이 피부 표현. 장난 아니지? 눈가 주름은 낄 수밖에 없죠.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쿠션이든 안 끼는 건 없어. 근데 기초를 이렇게 뭔가 촉촉하게 하고 바르면 끼는 게 덜해요. 이게 되게 물광 쿠션이잖아, 얘들아. 이게 되게 물광 쿠션인데, 이게 겉으로 느껴지는 물광이 아니라 속에서 촉촉해지는 물광이거든요. 커버력이 저번보다 좋아요, 저는. 확실히. 업됐어. 업. 커버력은, 그러니까 완전 커버력을 원하신다면 저는 완전 컨실러랑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즘 시기에 매트한 쿠션에 갈증 나 있는 물광 쿠션을 선호했던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려요. 물광 쿠션들을 갈망했던 분들이 마스크에 묻어날까봐 사용을 안 하셨더라면 이거는 마스크에 묻어남이 덜하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2호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하고 2호까지만 바르고 방종할게요. 1호랑 2호도 좀 확대해서 컬러 보여드릴게요. 2호도 확대해서. 완전 건성인데 좋을까요? 괜찮아요. 전 진짜 완전 추천입니다. 저도 완전 건성인데, 추천합니다. 원래는 이 물광 패드를 닦아내고 이 물광도 촉촉하게 다 이렇게 흡수시킨 다음에 바르는 게 좋아요. 언니, 제발요. 리얼 쿠션도 말해주세요. 제발요. 뭘 말해달라는 거야?
이용하려고 하니까 언니 약간 빡침이 보이네요. 어쨌건 약간 날 잘 캐치했는데. 절대 빡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리죠. 피부 다 지운 거 맞아요? 지웠어요. 정말 지웠어요. 의심스럽겠지만 정말 지웠어요. 정말 지웠어요. 자, 시원해. 한겹 쿠션은 매트하고 약간 진짜 완벽 엄청난 강한 커버력이 있고, 이 러브 쿠션은 세미 매트한 게 되게 장점이에요. 언니 그 반반 그 지금 반반이거든 얘들아. 여기 몇 호였지 얘들아? 여기 2호였나? 나 지워버렸어. 미안해. 여기가 2호야. 근데 사실 1호 반반 여기 1호 2호였었어. 언니가 러브 쿠션 쓸 때 기초는 물광 앰플을 써요. 물광 앰플. 언니 화 안 났어. 언니 화 안 났어. 언니가 화 안 났어. 언니가 다혈질인데 언니가 화 안 났어. 자, 2호 발라볼게요. 2호 봐. 자, 2호 보세요. 아까보다 확실히 톤 차이가 나죠? 1호보다? 1호보다 저에게 좀 더 자연스러운? 좀 더 자연스러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1호 바르면 2호 바르라 그러고, 2호 바르면 3호 바르라 그러고, 3호 바르면 1호 바르라 그래가지고, 2호 바르고 방종할 거예요. 저는 진짜 확실히 2호다. 저는 2호. 요즘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3호를 넘어갈랑 말랑 하는데 확실히 2호. 열받으신 것 같은데 자꾸 사람들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왜 열받아요? 진짜 피부 표현이 미쳤어요, 여러분. 속마음이 2호 바르고 방종할 거야, 싫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약간 촉촉한 쿠션 바를 때는, 요런, 이렇게 촉촉한 볼터치를, 치크를 발라주시는 게 피부 표현에 훨씬 더 예뻐요. 여기 위에 가루를 얹어주는 것보다, 이런 립 있죠? 이런 크레용 립에 있는 걸로 이렇게 피부까지, 치크까지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여기도 바를래. 립색이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 너무 사랑스럽다. 어떡하냐? 제발, 립 뭐예요? 이거는 애착, 밀크터치 애착립 1호예요, 1호. 이렇게 하면은 정말 찰떡. 쿠션이랑 찰떡이요. 아, 너무 예뻐. 갑자기 셀카 찍고 싶어졌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언니 연계 판매 잘하시네요. 화장품 판매원 하면 맷줄 장난 아니겠어요. 나 지금 화장품 판매원이잖아. 연계 판매 잘한대. 난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영업되다니. 1호예요. 글리터 제발이요. 무슨 글리터? 나 지금 글리터 없어. 제발 그러지마. 언니 방에 글리터 있다고. 자존감 드드드래. 미안해. 내가 좀 더 자존감이 높아.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어떡하니? 언니 피어싱 뚫은 거 있으세요? 아니 언니 어렸을 때 여기 피어싱 뚫었었어. 근데 첫날인가? 첫날 바로 제거. 왜냐면 여기를 뚫는데 너무 아픈 거야. 이렇게 여기가 막 하다가 결국에 그냥 안 하고. 그랬죠. 근데 이런 립들은 더 진하게 하면 진하게 할수록 더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 응? 립은 뭐예요? 이거 같은 립이에요. 약간 취한 것 같은, 니온진 같은, 일본인 같은 사랑스러움. 아,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오, 야, 이 녀석 요물이었네. 1호가 재고가, 애창립 1호가 재고가 있을지 모르겠다. 더 빠를수록 사랑스럽네. 이거 어떡하냐, 얘들아. 다음에! 왓다시오 연기레스 요르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미안해. 언니 다른 퍼프랑은 안 쓰나요? 어, 저 다른 퍼프도 써요. 그 무슨 퍼프라 그러지? 그 수분 라텍스 퍼프 있지? 그걸로 쓰면 진짜 피부에 찰떡처럼 잘 맞더라. 근데 밖에까지 라텍스 퍼프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그래서 이게 휴대용으로는 얘가 최고야. 진짜. 언니 섀도우 뭐예요? 섀도우? 나 이거 반짝이야. 섀도우. 하, 섀도우. 방에 가서 가지고 올게. 주여. 자, 오늘 내가 바른 섀도우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브라운 슈에 요 펄을 눈 위에 올려줬어요. 요 펄을 이렇게 눈두덩이 올려줬습니다. 오케이. 21호 쓰면 자연스러운 건 2호일까요? 아님 하얀데 노란기 있으면 1호 쓰는 게 좋을까요? 21호, 2호 쓰세요, 2호. 2호 써도 진짜 이렇게 뽀샤시하고 사랑스럽고 예뻐요. 언니 저랑 똑같은 거 쓰시네요. 어, 이거 클리오에서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언니 오늘 머리 안 감았지? 뭔 소리야. 오늘 감았거든. 눈 어떤 라인으로 찝으신 건가요? 저는 인 아웃으로 찝었습니다. 홍영희님 나쁘다고요? 왜요? 왜 나빠요? 가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타시모 가와이 데스. 아, 와타시모? 아, 예. 아니지. 아나타모 아나타와 아나타모 아나타. 아, 스미마센. 영리 누나, 밀크터치 쿠션이나 파데 남자도 쓸 수 있나요? 마스크에 안 묻죠? 어, 러브 쿠션 쓰세요. 러브 쿠션 3호 사용해보세요. 남자분들에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먹힐 것 같아요. 얼굴에 쪽쪽쪽. 피부 진짜 좋네요, 누나. 어, 진원이네. 안녕. 너가 더 좋잖아. 투명 렌즈 끼셨어요? 어, 투명 렌즈 꼈어요. 언니 내일 다른 러브쿠션 말고 다른 메이크업 제품 사도 퍼프 사은품 주어지나요? 어, 네. 3만원 이상 사면은 퍼프 사은품 아마 다 줄 거예요. 라텍스 쿠션 어디 거 쓰나요? 아, 그거 모르겠어. 내가 나중에 올려놓을게요. 그 스토리에다가. 어두운 피부이신 분들 3호 사용하시면 돼요. 3호. 3호 쓰면 됩니다. 언니 블러셔. 아니 블러셔 이거 썼어 방금. 이거 애착립인데 이런 촉촉한 쿠션을 바를 때는 가루 타입보다는 이런 촉촉한
치크를 바르는 게더 피부 표현이 예쁘게 잘 되거든요. 근데 이거 립인데 우리 드리밍 코랄 컬러인데 이거를 볼터치까지 같이 해줬어요. 립도 하고. 가디건 정보 귀여워요. 이거 동대문에 산 건데 그래서 정보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에이블리나 이런 데 이거 엄청 널리고 널렸을 거예요. 아까 3C 블러셔는 뭐였어요? 이거는 페이스 블러쉬 메이비 컬러.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러브쿠션. 나 뺄칵 잡고 있는다. 영심이 친구들, 너무너무 재밌었고, 오늘 즐겁고, 행복했고, 조만간 그, 볼터치 치크로 또 라방 할게요, 여러분. 알겠죠? 안녕. 다들 잘 가요. 안녕. 안녕. 내일 12시요.